안녕하세요. 먹튀 조사원 백아스입니다. 조사를 하는 중에 어이없는 먹튀를 한 미스를 발견했습니다. 사건이 발생된 날은 8월 12일이고 50만원 충전을 하고 파워볼 베팅을 했어요. 롤링 900% 가까이 한 뒤에 217만원이 돼서 환전 신청을 했는데 바로 IP 차단이 되어버립니다. 텔레 고객센터도 없고 IP 차단이 돼서 문의도 못하고 진짜 이런 구멍가게는 어디에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입먹하는 벌러지들이니 절대로 이용하지 마세요. 환전 버튼이 차단 버튼입니다. 먹튀 사이트 정보를 더 알고 싶다면 구글에 먹튀 검증 베가스를 검색하셔서 확인을 하시고 다른 곳에서 먹튀를 당하셨다면 베가스 커뮤니티로 먹튀 제보를 하세요. 제일 처음 제보를 하시는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있고 허위 제보를 한다면 영구 탈퇴 대상이 되니 진실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베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